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운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는 포운문화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처인구 모현면 정몽주 선생 묘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한 포운문화제. 포운 선생 추모 제례와 경기도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전국 한시 백일장 등의 경연, 규방공예, 도자기, 솥대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 국악공연, 용인의 역사인물 조명 등 용인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답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념식이 열린 11일에는 조선 초기 개성에 있었던 정몽주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천장행렬과 종묘제례 기능보유자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이형렬 선생이 집례하는 추모제례의식이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